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장님입니다. 오늘은 낚싯대로 연어를 한번 떼어볼까 합니다. 연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나가서 저 연어를 한번 날려보도록 연도 한번 소개 좀 시키고 가오리 연입니다. 자, 저 연입니다. 연이고 낚싯대는 3호대로 지금 연을 띄우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원투대 그런 거 갖고 이런 연을 띄우게 되면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 띄우는 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세요. 조금 앞에 나가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연낚시 할 때는 저맥처럼 아무데 이런 비싼 데로 하지 마십시오. 우리는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낚싯대를 안 보고 자랍니다. 그래 여러분들께서 이 해수장에 왔을 때 이 식으로 연을 한번 뛰어보세요. 그럼 재밌습니다. 자, 조금 내려볼까요 연을? 자, 포즈를 한번 뛰어보세요. 자, 재밌는 벨트가 나오죠. 자, 여러분들 열이 좀 보이십니까? 자, 벨트 내려온다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. 낚싯대가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자, 저게 내려오고 있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. 정말 그렇거든요. 이제 높이 올라갑니다. 바람이 이제 많이 불어집니다. 잡을 때 쓰는 건데 그 모래 받칠 때에 제가 집에서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. 그렇게 가만히 이제 좀 쉬도 됩니다. 이 자동으로 다 나르고 있습니다. 네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